Good morning, Daily Jesus. 오늘은 출애굽기 34장에서 40장을 읽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새로운 돌판에 새겨주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성막과 성막 기구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남녀 구별 없이 모두가 자원을 하며 기쁜 마음으로 자기 물건들을 가져와 예물로 바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 가운데 성막과 지성 속에 놓일 언약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였습니다. 언약궤 앞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은 완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성막을 구비하고 제사장도 준비가 되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두 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끗해려 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 너는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서 아침에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이 산 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거라. 그러나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에 어디에도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산기슭에서 양과 소에게 풀을 뜯기고 있어도 안 된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돌판 두 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았다.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함에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가 너희에게 하여 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이제 너희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삼과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그들의 석상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언약이라도 세웠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를 초대하면 너희가 그 초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로 가서 그 재물을 먹지 않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과 결혼시키면 그들의 딸들은 저희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면서 너희의 아들들을 꾀어 자기들처럼 음란하게 그 신들을 따르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해진 때에 이레 동안 누룩을 넣어지지 않는 빵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가 아비벌의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너희 집 짐승 가운데 처음 난 수컷은 소의 맛배이든지 양의 맛배이든지 모두 나의 것이다. 나귀의 맛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부러뜨려야 한다.
너희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도 모두 대속해야 한다. 그리고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른 날에는 쉬어야 한다. 밭갈이 하는 철이나 거두어드리는 철에도 쉬어야 한다.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드릴 때에는 칠칠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세 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주 앞에 나와야 한다. 내가 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의 영토를 넓혀주겠다. 너희가 한 해에 세 번 주 너희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갈 때에 아무도 너희의 땅을 점령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바치는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바치지 말아라. 유월절 제물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오너라.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내가 이 말을 기초로 해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이다.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두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가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거니 그때에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하였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던 말을 다 마치자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는 쓰지 않았다. 나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다시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35장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실천하라고 명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른 날에는 당신들에게 거룩한 날, 곧 주님께 바친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므로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당신들이 사는 어디에서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당신들은 각자의 소유 가운데서 주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 예물을 바치십시오. 곧 금과 은과 동과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금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장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에봇과 가슴바귀에 박을 홍목수와 그 밖의 보석들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기술 있는 사람은 모두 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드십시오. 만들 것은 성막과 그 덮개와 그 윗덮개와 갈고리와 널판지와 가로다지와 기둥과 밑받침과 증거궤와 그것에 달린 채와 속죄판과 그것을 가린 휘장과 상과 상을 옮기는 데 쓸 채와 그 밖의 모든 가구와 상의 채로놀방과 불을 켤 등잔대와 그 기구와 등장과 등잔용 기름과 분향단에 단을 옮기는 데 쓸 채와 예식용 기름과 분향할 향과 상막 어귀의 휘장과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녹그물과 번제단을 옮기는 데 쓸 채와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과 뜰의 정문 휘장과 성막의 말뚝과 줄과 울타리의 말뚝과 줄과 성소에서 예식을 올릴 때 입는 잘짠 옷과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할 때 입는 옷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모세 앞에서 물러나왔다.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가서 회막과 그곳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각가지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다.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장식핀과 귀고리와 반지와 목걸이 등 온갖 금붙이를 가져왔으며 그 모든 사람이 금붙이를 흔들어서 주님께 바쳤다. 그리고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가죽과
돌고래 가죽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물건들을 가져왔다. 은과 동을 예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 그 물건들을 예물로 가져왔고 제사기구로 만드는 데 쓰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를 가져왔다. 재주 있는 여자들은 모두 손수 실을 자아서 그 자은 성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실실을 가져왔다. 타고난 재주가 있는 여자들은 모두 염소털로 실을 자았다. 지도자들은 애복과 가슴바귀에 박은 홍옥수를 비롯한 그 밖의 보석들과 향품과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과 분향할 향에 필요한 기름을 가져왔다.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 호레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내어 그 생각해낸 것을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와 단 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술을 넘치도록 주시어 온갖 조각하는 일과 도안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성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실실로 술을 놓아짜는 일과 같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고안하게 하셨습니다. 36장입니다. 그러므로 부살레과 오홀리압과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부살레과 오홀리압과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그래서 성소에서 일을 하는 기술을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로 와서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에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이었다.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술이 있는 사람은 모두 열 폭천으로 성막을 만들었다. 그 천은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짠 것이다. 폭의 길이는 28자씩이요 너비는 넉자로 폭마다 그 치수가 모두 같았다. 먼저 다섯 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또 다른 다섯 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서 한 벌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나란히 이은 천의 한쪽 가장자리에 청색실로 고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한쪽 가장자리에도 이와 같이 하여 서로 맞물릴 수 있게 하였다. 서로 맞물리는 두 벌 끝 폭 가장자리에 만들 고의 수는 50개씩이다. 이 고들은 서로 맞닿게 하였다. 금 갈고리를 50개를 만들어서 이 갈고리로 두 쪽의 천을 서로 이어서 한 성막이 되게 하였다. 그들은 염소털로 짠 천 11폭으로 성막 위에 덮을 천막을 만들었다. 폭의 길이는 30자여 너비는 넉자로 11폭의 치수를 모두 갖게 하였다. 다섯 폭을 따로 잇고 나머지 여섯 폭도 따로 이었다. 다섯 폭을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 고 신계를 만들고 여섯 폭을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도 또 다른 고 신계를 만들었다. 노스의 갈고리 신계를 만들어서 이 두 쪽을 마주 걸어서 한 천막이 되게 하였다. 이 밖에도 천막 덮개를 두 개 더 만들었으니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들고 그 위에 덮을 또 다른 덮개는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성막을 세울 널빤지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 널빤지는 길이 10자, 너비를 1자 반으로 하고 널빤지에 두 초코싯을 만들어서 서로 잇대어 세웠다. 성막의 널빤지는 모두 이와 같이 만들었다. 성막의 남쪽 벽면을 세울 널빤지는 20개를 만들었다. 그 널빤지 20개 밑에 받칠 밑받침은 은으로 40개를 만들었다. 널빤지마다 그 밑에 초코싯을 꽂을 밑받침 2개씩 만들었다. 그리고 그 반대쪽인 성막의 부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20개를 만들었다. 밑받침 40개를 은으로 만들고 각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 2개씩 받치게 하였다. 성막 뒤쪽인 서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6개 만들었다.
성막 뒤쪽에 두 모퉁이에 세울 널빤지는 두 개를 만들었다. 두 모퉁이에 세울 이 널빤지들은 밑에서 꼭대기까지 겹으로 세워서 완전히 한 고리로 연결한 것인데 두 모퉁이를 다 이와 같이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은 여덟 널빤지에 널빤지마다 그 밑에 그 밑받침 두 개씩 하여 은 밑받침이 모두 16개였다.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었는데 성막 한쪽 옆벽에 널빤지 5개, 성막의 다른 한쪽 옆벽에 널빤지에 5개, 서쪽에 해당되는 성막 뒷벽에 널빤지에 5개를 만들었다. 널빤지의 가운데에 기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널빤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을 고리를 금으로 만들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혔다. 홍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간에게 꽃 모시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았다. 이것을 칠 기둥 4개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각 기둥에는 모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달았으며 그 기둥에 받칠 은받침 4개도 부어 만들었다. 홍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간에게 꽃 모시실로 수를 놓아 장막 어귀를 가리는 막을 짰으며 이 막을 칠 기둥 5개와 그것에 딸린 갈고리들을 만들었고 그 기둥 머리와 거기에 달 고리에 금을 입히고 그 밑받침 5개를 노스로 만들었다. 37장입니다. 부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두 자 반, 너비가 한 자 반, 높이가 한 자 반인 궤를 만들었다.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 모퉁이에 달았는데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았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 이 채의 궤의 양쪽 고리에 끼어서 궤를 멜 수 있게 하였다. 그는 순금으로 길이가 두 자반이요 너비가 한 자반인 속재판을 만들었다. 그리고 금을 두드려 켜서 두 그룹을 만들고 그것들을 속재판의 양쪽 끝 각각 자리 잡게 하였다.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맞은쪽 끝에 자리 잡게 만들되 속재판과 그 양쪽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펴서 그 날개로 속재판을 덮게 하였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재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였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두 자이고 너비가 한 자이고 높이가 한 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서 이 고리를 상다리가 붙어있는 네 모퉁이에 하나씩 붙였다.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할 때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였다.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상을 운반할 수 있게 하였다. 상에 쓸 기구들, 곧 그 상에 올려놓을 대접과 종지와 부어드리는 재물을 담을 병과 잔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그는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었으며 등잔대의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있게 하였다.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서 겹까지 6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등잔대 한쪽에서 겹까지 3개, 또 다른 한쪽에서 겹까지 3개가 나오게 하였다. 등잔대의 갓 겹까지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간복숭아꽃 모양의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었고 그 맞은쪽 겹까지도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간복숭아꽃 모양의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었다. 등잔대의 줄기에서 나온 겹까지 6개를 모두 이와 같이 하였다. 등잔대 줄기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간복숭아꽃 모양 잔 4개를 쌓아놓은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등잔대의 맨 위에 있는 좌우 두 겹까지가 줄기에서 뻗어나올 때는 밑에서 세 번째 놓친 꽃받침에서 뻗어나오게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겹까지가 줄기에서 뻗어나올 때는 밑에서 두 번째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오게 하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겹까지가 줄기에서 뻗어나올 때에는 맨 아래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오게 하여 겹까지 6개가 줄기와 연결되어 한 덩이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등잔대의 줄기에서 좌우로 겹까지가 나오게 하였다. 등잔대 줄기의 꽃받침에 연결된 겹까지들은 모두 순금을 두들겨 만들어서 전체를 하나로 있게 하였다. 등잔 7개와 등잔뿔 10개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들여서 만들었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한자요 너비가 한자인 네모난 모양으로서 높이는 두자로 하고 그 뿔과 단은 하나로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단에 윗면과 내 옆면과 뿔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에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금테 아래 양쪽 옆에 붙어서 그것을 들고 다닐 채를 끼울 수 있게 하였다. 에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혔다. 그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성별하는 기름과 향기롭고 순수한 향을 만들었다. 38장입니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번대잔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다섯 자요, 너비가 다섯 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그 높이는 석자로 하였다. 번제잔의 네 목통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고 그 뿔과 제단을 하나로 있게 하고 거기에 노쇠를 입혔다. 번제단의 모든 기구, 곧 죄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노수로 만들었다. 제단에 쓸 그물을 노쇠로 만들고 제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서 제단의 중간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노그물의 네 모퉁이에 채를 끼우는 데 쓸 고리 네 개를 부어 만들었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노쇠를 입혔다. 이 차들은 번제단 양 옆에 고리에 끼워서 그것을 운반할 수 있게 하고 번제단은 널판치로 속이 비게 만들었다. 그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노쇠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회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바친 노거울로 만드는 것이다. 그는 성막들을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가는 실로 짠 모시 휘장으로 울타리를 둘렀다. 그 남쪽 휘장은 백자로 하였다. 휘장을 칠 기둥 20개와 그 밑받침 20개를 노쇠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북쪽에도 마찬가지로 백자가 되는 휘장을 치고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를 노쇠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해지는 쪽인 서쪽 울타리는 쉰자가 되는 휘장으로 하고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를 만들었다.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해 뜨는 쪽인 동쪽 울타리도 쉰자로 하였다. 동쪽의 정문 한쪽에 밑받침 셋을 놓고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열다섯 자가 되는 휘장을 쳤다. 다른 한쪽에도 밑받침 셋을 놓고서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열다섯 자가 되는 휘장을 쳤다. 동쪽 울타리에 있는 정문의 양쪽을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다. 울타리의 사면을 두른 휘장은 모두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짠 것이다. 기둥 밑받침은 노쇠로 만들었으나 기둥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고 기둥머리 덮개는 은으로 씌웠다. 울타리의 모든 기둥에는 은고리를 달았다. 동쪽 울타리의 정문에 칠 막은 청색 실과 자수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수로 놓아 짠 것으로 그 길이는 20자이고 너비는 곧 높이를 뜰의 휘장과 마찬가지로 5자이다. 그것을 칠 기둥 4개와 그 밑받침 4개를 노쇠로 만들고 그 갈고리를 은으로 만들고 기둥머리 덮개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성막의 말뚝과 울타리 사면에 박을 말뚝은 모두 노쇠로 만들었다. 다음은 성막 곧 증거판을 간직한 성막 공사의 명세서로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계산한 것이다.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자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를 도와서 함께 일한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조각도 하고 도안도 그렸으며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로 수로 놓은 일도 하였다. 성소 건축비로 든 금, 곧 흔들어 받친 금은 모두 성소 세겔로 29달란트 730개 세겔이다. 인구조사의 대상이 된 회중이 받친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 1775 세겔이다. 20살이 넘어서 인구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 모두 60만 3,550명이므로 한 사람당 성소 세겔로 반세겔, 곧 한 배가씩 낸 셈이다. 성소 밑받침과 휘장 밑받침을 부어 만드는데 은100달란트가 들어있으니 밑받침 100개에 100달란트, 곧 밑받침 1개에 1달란트가 든 셈이다. 1775세겔을 들여서 기둥의 갈고리와 기둥 머리의 덮개와 기둥의 고리를 만들었다. 흔들어 받친 노쇠는 70달란트 2400세겔인데 이것으로 회막 어귀의 밑받침과 노제단과 이에 딸린 노그물과 기타 제단의 모든 기구로 만들고 울타리 사면의 밑받침과 뜰 정문의 밑받침과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다. 39장입니다. 그들은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로 성소에서 예배드릴 때에 입는 옷을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금실과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예봇을 만들었다. 금을 얇게 두들겨가지고 오려내어서 실을 만들고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을 섞어가며 정교하게 감을 짰다. 에봇의 양쪽에 멜빵을 만들어서 에봇을 입을 때에 멜빵을 조여서 조정하게 하였다. 에봇 위에 띨 허리띠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서 에봇과 한 대 이어 붙였다. 이것은 모두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홍옥수 두 개를 깎아서 금태에 물리고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넣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이 기념보석들은 에봇의 양쪽 멜빵 위에 달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에봇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가슴바지를 정교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두 겹으로 겹쳐서 네모나게 만든 것으로 길이가 한 뼘이요 너비가 한 뼘인 가슴바지이다. 거기에 보석을 네 줄 물렸다. 첫째 줄에는 홍보석과 황옥과 치옥을 받고 둘째 줄에는 녹주석과 청옥과 백수정을 받고 셋째 줄에는 풍신좌석과 마노와 자수정을 받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마노와 벽옥을 받고 이 보석들을 모두 금태에 물렸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수대로 열둘이었는데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열두 지파를 나타나게 하였다. 가슴바지를 가슴에 매달 사슬을 순금으로 노끈처럼 꼬아서 만들었다. 금태 두 개와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서 그 두 고리를 가슴바지의 양쪽 끝에 달았다. 금사슬 두 개를 꼬아서 가슴바지의 양쪽 끝에 있는 두 고리에 매렸다. 그리고 꼰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안쪽에 멜빵에 달린 두 금테를 메고 또 금고리 두 개를 더 만들었으며 그것을 가슴바지 아래의 양쪽 가장자리 안쪽인 에봇과 겹치는 곳에 달았다. 그리고 다른 금고리 두 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양쪽 멜빵 앞자락 아래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를 메는 곳 조금 위에 달았다. 청색실로 꼰 끈으로 가슴바지 고리를 에봇 고리에 매되 정교하게 짠 에봇띠 조금 위에다가 메어서 가슴바지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에봇에 딸린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었다. 그 겉옷 한가운데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 둘레를 갑옷의 깃처럼 단단히 홀쳐서 찢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들은 겉옷 자락 둘레에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석류 모양의 수를 만들어 달았다. 그리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그 방울을 겉옥자락에 달린 석류술 사이사이에 돌아가면서 달았다.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 입을 수 있게 겉옷자락을 돌아가며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았으니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속옷을 가는 모시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고운 모시 두건과 고운 모시관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짠 속바지를 만들었다.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로 수로 놓아 허리띠를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 성직자의 관에 붙이는 거룩한 패를 순금으로 만들고 그 위에 인장 관지를 새기듯이 주님의 성직자라고 새겨 넣었다. 그것을 청색실로 꼰 끈에 메어서 제사장이 쓰는 관에 달았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의 공사가 완성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으니 이는 천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 곧 갈고리와 널판지와 가로다지와 기둥과 밑받침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덮개와 돌고래 가죽 덮개와 칸막이 위장과 증거계와 그것에 딸린 채와 속재판과 상과 그 밖의 모든 기구와 상에 차려놓을 방과 순금 등장대와 거기에 얹어놓을 등잔들과 그 밖의 모든 기구와 등잔용 기름과 금제단과 예식용 기름과 분향할 향과 장막어귀의 휘장과 노제단과 거기에 딸린 노금을 노제단을 옮기는 데 쓸 채와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위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과 뜰의 정문 위장과 그 줄과 말뚝과 성막 곧 회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쓰는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예식을 올릴 때에 입는 잘 짠 옷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할 때에 입는 옷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이를 완수하게 하였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40장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그리고 거기에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을 쳐서 그 궤를 가려라. 또 너는 상을 가져다가 격식대로 차려놓고 등잔대를 가져다가 그 위에 등잔불을 올려놓아라. 또 금 분향단을 증거궤 앞에 놓고 성막 어귀에 휘장을 달아라. 번제단은 성막 곧 회막 어귀 앞에 가져다 놓아라. 회막과 제단 사이에는 물두멍을 넣고 거기에 물을 채워라. 회막 주위로 울타리로 만들고 거기에 휘장을 치고 동쪽 울타리에다 낸 정문에는 막을 드리워라. 너는 예식용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것에 발라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제단을 성별하여라. 그러면 제단이 가장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물두멍과 그 밑받침에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성별하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어귀로 데려다가 목욕을 하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게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혀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것과 같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제대로 영원히 제사장직을 맡게 된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시는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마침내 제2년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는데 모세는 밑받침을 놓고 널반지를 맞추고 가로다지를 꿰고 기둥을 세워 성막을 완성하였다.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증거판을 가져다가 궤 안에 넣고 그 궤에 채를 꿰고 궤 위에 속죄판을 덮었다. 궤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휘장을 쳐서 증거궤를 막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회막 안, 성막의 북쪽 면, 휘장 바깥에 상을 들여놓았다. 상 위에는 주님께 바치는 빵을 차려놓았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회막 안에 상 맞은쪽, 성막의 남쪽 면에 등잔대를 놓고 주님 앞에 등잔을 올려놓았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금제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들여놓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곧 성막 어귀에 막을 달고 성막 곧 회막 어귀에 번제단을 놓고 그 위에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씻을 물을 채웠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었는데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그렇게 씻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울타리를 만들어서 성막과 제단을 둘러싸고 동쪽 울타리에다가 낸 정문에는 막을 달아 가였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주었다. 아멘. 적용질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이자 기쁜 일입니다. 기쁨과 삶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하여 언약궤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이 사실이 어떻게 소망을 가져다 주나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또는 결단은 무엇인가요?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성막을 만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동일한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예배가 드려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Embrace Jesus, embrace people.